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은 예상을 뛰어넘은 아주 특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공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약칭 9.19 남북군사 합의서였습니다. 비무장지대 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 조성,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실천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은 신속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장이 즉각 해제됐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하여튼 추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하여튼 듭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장군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군사회담에 나섰던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남북군사회담은 천안함 사건이 터진 다음 해인 2011년에도 열렸습니다. 전쟁 위험이 고조될수록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 피지업의 조준묵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시간 내주셔서 이번 남북군사 합의서가 체결되기까지 물밑에서 협상에 임했던 김도균 장군을 만났습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뭐 여러 차례 만났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또 세 차례 만났고 또 대령급 실무회담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만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한마디로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남북 간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즉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포함한 종전 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도외시한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을 보내주는 게 종전 선언의 조건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종전 선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 가족도 마찬가지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종전 선언 안 되는 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6.25를 일으킨 그 전쟁 책임이 누구겠어요? 김일성한테 있잖아요. 지금 손자니까 직접 책임이 없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사과해야지 당연히. 그거 없이 서울로 온다는 거 정상회담 그런 의제가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거 이거 완전히 이건 김한국이고 위장평화쇼지. 그럼에도 남북군사 합의 사항들은 예정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65년 동안 증오와 대결 논리가 지배했던 한반도에 정전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1년 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맞섰습니다. 딱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P, 즉 비무장지대에 한 감시초소를 남북이 동시에 허물고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설계도가 남북 군사합의서였습니다.
하지만 군사합의서에 대해 격렬한 비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은 굴욕적인 합의였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 검증특위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남북 군사합의서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PD수첩이 미리 가봤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의 한 부대.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유해 발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65년 만에 열린 땅. 극적인 역사의 현장. PD수첩이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유례없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곳 최전방 병사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지척에서 북한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 한계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비무장지대, 즉 DMZ가 시작됩니다. 도착한 곳은 중부전선 화살머리 고지. 화살촉을 닮았다 하여 유엔군이 Arrowhead, 화살머리 고지라 불렀습니다. 해발 281m의 얕은 고지지만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화살머리 고지가 위치한 곳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완충지대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무장을 해야 하지만 남북이 각각 초소를 설치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하면서 비무장 지대는 언제든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일차감대. 전체 주목. 항상 작전이 완료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지뢰나 불발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정된 위치만 출입하고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 예. 알겠나? 예. 자, 현시항공 작전 투입한다. 알겠나? 예. 자, 1팀부터 출발. 지뢰 제거팀 병사들이 화살머리 고지로 출동합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수색로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폭 5m의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부위원, 이제 기존에 우리 여기가 노란선 바인드로 쳐져 있는 부터 저 능선까지 해가지고, 예. 여기 화살머리 고지 능선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다 기존에 우리 수성내였습니다. 수성내. 아, 500m 길이를 폭 10m로 이제 확장하는. 이 교통으로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전쟁 때 파놓은? 예, 전쟁 때 파놓은. 그때 예. 당시 6.25 때에 우리 이제 과거 선배님들이 전쟁을 했던, 전투를 네. 했던 그런 교통입니다. 예. 교통호 주변 곳곳에는 지뢰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매설된 지뢰에다 이후에 매설한 지뢰가 뒤섞여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위험지역입니다. 하얗게 표시된 건 그럼 뭡니까? 이제 1차 17K라는 탐지기가 있는데 그 탐지기로 인해서 먼저 최초 식별된 의심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는 철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불발탄이나 지뢰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간부인 제가 탐지기와 공압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지뢰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날아온 포탄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거는 저게 지금 그럼 전쟁 때 저 나무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저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 육안으로는 포탄으로 보이는데. 포탄이요? 네. 정확한 거는 지금 육안으로만 식별한 것이고 저 자세한 거는 가까이 가서 UOD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야, 저기 굉장히 크네요. 네. 이 지역에서 탐지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탄들도 있고 표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철조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색로 확장 작업은 하루 10m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답답할 이만큼 더딘 작업이지만 이 길은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유해 발굴지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저 바로 앞에 능선이 그럼 북쪽 발굴지라는 얘기죠? 네, 저기 보이시는 능선, 네. 북쪽 발굴지. 그럼 군사분계선이 요 밑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시는 데. 와, 요 바로 앞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 와, 정말 가까운데 붙어 있는 거네요, 여기 지금? 네. 화살머리 고지 GP의 바로 앞 능선에 북한 GP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병사들과 유엔군, 중공군까지 가세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화살머리 고지. 하지만 휴전과 함께 비무장지대로 묶이면서 남측도 북측도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무려 65년 동안 방치되어 온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남과 북의 GP를 연결할 폭 5m의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동 유해 발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색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써 전사자의 유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로 바로 옆 지표면 붓으로 흙을 제거하자 전사자의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해 주변에 흩어진 총탄. 65년 전 이 병사가 겪었던 비참한 운명을 짐작해 합니다. 이게 라디술로 여기가 좀 떨어졌어. 발굴 현장 상황은 꼼꼼히 기록됩니다. 이곳에서는 유골과 함께 병사의 인식표도 발굴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던 박재권 2등 중사의 인식표였습니다. 박재권 중사는 휴전을 불과 17일 남긴 53년 7월 10일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개골 조각 밑에 인식표가 나왔는데 네. 유해는 이런 온전한 유해가 아니라 네. 아주 그 포탄에 의한 걸로 추정을 되는데 네. 그 뼈들이 이렇게 막 조각 나 있어요. 조각 나 있어요. 예. 박재권 중사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기존 수색로에서 2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표면. 죽어서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무려 65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전사자들의 유품과 전쟁 물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총열과 수류탄, 철모 등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사용하던 장비입니다. 한 수풍화에 30발 이상 거의 총탄이 지나갔습니다. 미처 쏘지 못한 국군의 M1 실탄과 중공군의 탄창도 발굴됐습니다. 적군 허리띠 박스. 아. 바클이네. 네, 이게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사용했던.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아군과 그렇죠. 중공군 네. 얼마나 치열했는지 엉켜 있었던 거죠. 네. 대체 이 고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살머리 고지 전투가 시작된 것은 1952년 10월. 중공군이 화살머리 고지 앞을 흐르는 역곡천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 수공을 펼치며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또 다른 격전지인 백마고지를 고립시키기 위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 고지는 철원 평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백마 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남쪽으로도 이 평야가 펼쳐져 있고 평야. 동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철원 평야가 있는 가장 이 첨단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군으로서는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정전 협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중서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이 백마 고지와 함께 이 지역에 그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후 정세가 결정이 되는 그런 그 지리적 그 여건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면서 이 전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공세가 시작된 것은 1952년 10월.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던 부대는 유엔군 산하 프랑스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은 3,400명. 자크 씨도 참전군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La Corée du Sud n'était pas prête, si vous voulez, pour se défendre. Les autres, ils sont allés avec des gros moyens et sont descendus jusqu'au Pusan. Alors, ils ont fait appel à des volontaires. Donc, c'est pourquoi il y avait des gens de toutes armes, des marins, des aviateurs, des légionnaires, des fantassins, des parachutistes. Mais on était un bataillon de fantassins. 프랑스 부대는 닷새 동안 이어진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끝내 화살머리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병사 47명이 희생됐습니다. Il y a une contre-offensive chinoise et qui ont essayé, bon, qui dévalait sur le mont, c'était un peu le repli, on s'est positionné, je sais plus dans où, et donc il y avait des trous qui étaient occupés par l'artillerie. Donc toute la nuit, toute la nuit, toute la nuit, ça dégringolait. Et lorsque vous voyez les morts qui descendent, lorsque vous êtes en une attaque et vous voyez les brancardiers qui arrivent, qui descendent. De vos camarades, ça fait un peu, ça vous touche profondément. 프랑스 부대가 지켜낸 화살머리 고지에 국군 2사단이 투입됐습니다. 2차 공세는 1953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내가 정보과장하고 있었게. 당시 백마 고지를 지키던 백낙수 중위는 중공군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자료입니다. 화살머리 고지 여기 있고 이거 적진인데 이 자를 폭격을 하는 말이야. 여기 이거 포연이 올라오잖아. 이거 적진거든. 이쭉 내려서 이 흘러내려가면 이 자기 여기 이 뒤가 여기가 화살머리 고지야. 근데 이 뒤에 적진을 갖다 폭격을 하더라고 이렇게 포연이 나오잖아. 이 비행기들이 막 내려가고. 당시 2사단장 김웅수 장군의 육성 회고입니다. 올라가니까 또 미군들이 그 병력을 갖다가 희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걸로 갖다가 중공군이 아니까 중공군은 마음대로 인질해가지고 좀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그 필요한 고지를 다 점령하는 그런 거를 하고 이 화살머리 고지가 그 잘못하면 미칠 사람이나 점령이 꽉혀지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당시 2사단 32연대 작전주임 변일현 씨는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81m의 작은 고지에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처절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한 번 쏘게 되면 100에 발씩 떨어지니 그 종군데 그럼 뭐 그럼 거기에 말이야. 그러니까 뭐 틈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허 속에 들어가 있어야 소용없어요. 그 지하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땅굴 파기 시작해가지고 지하 위에 예. 그리고 저기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다 나가서 이제 같이 싸움을 하고 막 백병전도 이루어지고 이랬어요. 아 여러 번 있었죠. 고지를 뺏고 빼앗기기를 여러 차례 폭격기의 지원까지 받으며 끝내 화살머리 고지를 지켰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아침에 차에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내다보게 되면은
허예요. 허예요. 예. 저기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허옇게 쓰러져 있어. 그게 나시체. 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됐을까요? 군사 편찬 연구소에 보관해 온 화살머리 고지 전투 상보를 찾아봤습니다. 17년대 그 작전 참모부에서 제2사단 작전 참모부에서 작성한 전투 상보입니다. 오, 군사 극비라고 돼 있네. 예, 당제는 이제 극비 문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열흘간 벌어진 두 차례의 전투 중 1차 전투의 결과입니다. 이 사상자도 그 작은 고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 측 사상자, 사살된 거로 나오는 것이 전체로 추정치까지 합치면 1,2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국군 제2사단에서도 한 180명의 전사자와 600명 이상이 되는 부상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양측 간의 피해가 크게 나왔던 전투였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유해는 감식을 위해 모셨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65년. 안타깝고 슬픈 귀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해 네 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섯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허리띠와 총탄 자국으로 얼룩진 수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썼을 물건들입니다.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 그곳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고지전의 무대입니다. 백마고지, 저격릉선 등 크고 작은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 북한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지켜야 할 고지가 무엇이기에 그 많은 목숨이 희생된 것일까요? 철원에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승일교.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절반씩 만들었다 해서 두 사람의 이름자를 따서 승일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48년도에 네. 공산치하에서 이제 저쪽 부분을 다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이 네, 지금... 북쪽. 저쪽이 서쪽이면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서쪽이면서 이게 북쪽 방향. 네, 북쪽 방향이니까. 네. 이쪽 부분을 마저 놓은 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쪽 부분 봉쇄를 이제 이걸 한 거죠. 한국전쟁 전 북한이 좌측 절반의 다리를 만들고 수복 후 남한이 남은 우측 절반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드넓은 철원 평야입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속해 지뢰밭과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 들판은 후삼국시대 궁예왕이 세운 태봉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궁예왕의 궁궐터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정북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북 방향입니다. 아. 정북 방향에 그 지평선이 보이는 평강 지역이고 네.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산이 있기 넘어요. 예, 예. 저기가 오성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오성산.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서 이렇게 예. 높이 보고 포를 쌌다는 산이 저기군요. 저기가 오성산이고 그 오성산 그 동쪽으로 보면은 남쪽에 김하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이 김하. 예. 그래서 철원, 평강, 김하 이 삼각지대에서 철의 삼각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원 평야 북서쪽에 보이는 산은 김일성 주석이 전투를 지휘했다는 김일성 고지입니다. 김일성 고지는 현재 북한 땅이 되었고 그 맞은편에 국군의 GP가 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로 변했지만 전쟁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기름진 논밭이 있던 곡창지대였습니다. 철원의 황토사학자 김영규 씨가 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방 당시 철원은 서울과 금강산을 잇는 철도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에만 10만 명이 살았고 그다음에 그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철원읍에만 약 한 2만 명 정도, 공식적으로 1만 7, 8천이 지금 인구 통계 기록에 37년도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2만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철원읍의 중심 관전리. 법원과 은행, 상점이 들어섰던 번화가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와집들이 바로 이 왼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 기와집들은 제법 큰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가도 있었고. 지금은 논밭이지만 60년 전 이곳은 강원도 제1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다는 보천의 산정호수입니다. 해방과 함께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포천과 철원 등은 북한 땅이 됐습니다. 분단이 된 후 북한 정권이 철원에 세웠던 노동당사입니다. 웅장한 건물 규모만 보더라도 철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철원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민군에 징발됐습니다. 인민군이 저 우리 학교 다니 저기 학교에서 갔어요. 몽창 가서 그때 18세문 갔지 아마 북한에서는. 근데 나는 동막 살았으니까 새가 멀었으니까 이때 폭격도 하고 허니까 학교를 안 갔거든. 그 바람에 안 갔지 뭐 인민군. 학교를 잘 안 가서. 그래 학교를 안 갔으니까 같이 그 학교 된 가던 놈은 그냥 몽짱 다 갔어 그냥 그대로. 소련 이제 아시보총 그걸 미워보라 그래요. 그러면 땅에 질질 끓으니까 아유 엄마한테 가 저 떠먹고 오라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 애들만 한 70명 됐는데 하나 더 남은 게 없어요. 선생님 인군 같지. 그 인민군 가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되셨어요? 다 죽었죠 뭐. 그때 나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해 철원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노동 당사에 박힌 무수한 총탄 자국은 당시 치열한 교전의 흔적입니다. 철원을 점령한 미군은 주민들을 양평 등 남부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후 철원 시가지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미군이 점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왔을 때 빈집 떨이는 거. 피란 다 하나 내보냈잖아요. 보내고. 전세 불질러 버리고 알았어요. 관전리가 그때 없어진 건가요? 네? 관전리의 그 집들도 다 그때 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있으면 인민군이 밤에라도 나와서 기거할까 봐 아주 집을 없애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집들이 꽤 많았대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웠죠 아주. 철원은 그렇게 사라진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 투입된 적군은 주로 중국 인민지원군, 즉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 참전자들은 철원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철원은 생각나세요? 철원은 생각나죠. 김화. 어? 김화. 김화. 예, 금화였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말로 진화. 아, 진화. 평강. 평강도 생각나고. 거기가 전투가 엄청나게 많은 데였었어요. 그 전투가 많았죠. 거기 항면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은 동원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본역으로 나오라고. 통역으로. 통역으로 나오라고. 나는 학교의 반장이며 학교의 책임자인데
내가 선두적으로 아예 나가면 아예 된다. 아. 한국전쟁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연변혁명박물관입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했습니다. 일사후퇴입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일대에 형성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철의 삼각지대인 오성산 상감령 전투를 한국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감령은 오성산 줄기에 위치한 능선 이름입니다. 중공군은 오성산의 지하 갱도를 파고 유엔군과 국군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상암으로 올라가려고 우리 고개를 다 만들어 놨, 다 단위에서 만들어 놨지요. 네. 굴 파고, 예. 이게 꼭 파놓고, 예. 다 만들어 놨지요. 그래 30리를 들어가서. 그 거기에 도착했단 말이네. 그 강도, 갱도란 말이네. 갱도. 갱도에. 그래 날이 그 좀 새자 하는데 비행기 B-29라는 비행기 와가지고 B-29에 비행기 와가지고 폭격을 해서 우리 방공호가 맞아졌습니다. 나머지 저 다섯 분은 다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갔어요. 팔이 끊어진 걸로, 발이 끊어진 걸로 다 사망됐어요. 유엔군의 폭격과 국군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중공군은 갱도를 파고 끈질기게 고지를 지켰습니다. 그럼 나갔다 얻은 게 저기 사람이 땅 속에서 땅굴에서 자랐어요. 갱파고, 갱도 파고. 그 갱도를 파고서 땅 속에서 자고 땅 속에서 먹고 밤에 조금 속에 행동하고 어째 그런가? 폭격이 심하니까? 비행기가 미국 놈의 비행기가 그저 새카맣게 공중에 떴던 게 그리고 그저 소설화 하는 게 그놈들이 총알은 많아요. 맞습니다. 와라라 와라라 와라. 한국에서는 오성산 상감령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저격 능선 전투라 부릅니다. 국군 2사단이 중공군 15군과 맞서 42일 동안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습니다. 저녁에 해가 이렇게 너무 올라오니까 역습을 받은 거야. 그럼 몇 시간도 못해서 후퇴해버려, 빼버려서. 그리고 중공군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땐 거기서부터 때리는 거야. 밤새껏 포를. 거기다 포사격을 해. 그럼 중공군이 들어온 사람이 그 포사격에 맞아서 많이 희생을 나가지. 뭐 동굴로도 들어가고 교통으로도 들어가고 다 은폐된 데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워낙 많이 퍼부으니까 그럼 그 다음 아침에 다음 공격 부대가 또 올라가. 오늘 1소대가 올라갔으니까 내일 2소대가 올라간다. 또 공격을 해. 하루 종일. 해서 점령해. 그럼 밤에 갔다가 한 3시간쯤 있다 또 뺏게. 그렇게 하는 것을 13번인가 14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섯 사람인가 남았었어요. 여섯 사람. 올라가 보니까. 그럼. 근데 우리 소대만 여섯 사람 남은 게 아니거든. 다른 소대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중대 전체 해봐야 일개 소대가 안 돼요. 부상당해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럼 다음 포탄이 또 맞아. 그래도 죽지 않으면 또 그 다음 포에 또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경상, 종상, 전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설정, 포로 교환 문제 등 난제가 겹치며 2년이나 끌었습니다.
포로 협상을 2년 동안 하시잖아요. 예, 이것도 51년까지 3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때 정책에 의해서 영도에서 결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렸는가. 영도에서 문제지 우리 아래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 오늘 그때 우리는 영도로 받는 사람이지 영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예. 그건 영도에서 걸 써서 영도에서 시간을 연장한 게지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휴전 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사이 고지전은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저격능선 등 철의 삼각지대에서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뒤에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시체를 게다가 쫙 눕혀놔서 이렇게 내가 올라가서 한 159 그 전부 다 갖다 해놓고 인식표는 전부 다 달아놓고 표시를 해놓고 말이야 했는데 뭐 머리 없는 놈 다리 없는 거 배때기 터진 거 온전한 시체가 없어요. 완전 이렇게 쫙 있는데 피가 흘러가지고 골짜기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부터 피비린내가 확 나더라고. 마지막 날 올라가는데 11월 24일 날입니다. 올라가서 호를 파는데 소대 본부를 파는 거예요. 사람 팔이 이만한 게 나왔죠. 벽에서. 그게 인민군 팔인지 중국군 팔인지 한국군 팔인지 모르잖아요. 폴박을 분간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라고 팔 잘라버릴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 판 호수를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팔 수는 없어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팔 놔두고 그냥 호판 거지. 그게 하필 내 침대 머리맡에가 있는데 내가 그 그날 전에 그 팔 위에다가 밥상 놓고 밥 먹었어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은 총 83만 명. 1953년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7월 27일 밤 10시를 기해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선에서는 휴전 당일 밤 10시 정각까지 치열한 전투를 끝까지 벌였습니다. 7월 27일 날 밤 10시에 쌍방 사격 중지. 근데 그것도 묘하다고. 사격 중지 명령 내리기 5분 전에 있는 거 다 써버렸다고. 어? 한 5분 동안 그들이 딱 끝나는데 한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그 퉁탕퉁탕 하는 그 포소리, 기관 포소리, 무슨 소리 말이야. 이런 걸 다 듣으면서 어? 살아오다가 한 3년 만에 쌍방이 싹 끝나니까 그 정적감. 이야, 기가 막히대. 휴전되니까 저 앞에서 중공군이 전부 다 흔들어요. 선, 뭐, 깃발인데 흰 깃발이 흐르면서, 오라고, 서사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내려와. 내려오면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향도가 있다가, 향도가 있다. 소대장님,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그랬대. 그래, 가자. 그래서 내가 콩 강기종 비슷해. 그거 가져오고, 빼갈 가져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건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온 걸로 생각이 돼.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때 그 소속이나 이름 같은 것도 좀 적어올걸. 그땐 그런 생각이 있나 뭐. 수천 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오성산 상감령과 저격능선 일대의 GP는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철거되는 중입니다. 65년 전 벌어졌던 사륙전을 참전 용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전쟁은 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어째서 했는가? 내 고에 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 놓치는 말하면 그 전투는 안악 전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전투를 할 필요성이 없죠. 예, 필요성이. 그 웃기는 일 아니야? 서로겠다. 누가 시켰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말단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말이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말에 이념 전쟁, 그 사람들이 하나의 말에 원리에 거기 놀아나고 뿐이지, 이용 나가고 뿐이지,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허망한 거야.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은 총 83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군 13만 8천, 유엔군 4만, 북한군 50만, 중국군 15만 명입니다. 그 밖에도 남북에 민간인 50여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오늘,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든 상관없이 남북한은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멸을 예방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합의한 것이 바로 남북군사합의서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북한 GP입니다. 맞은편에는 우리 병사들이 북측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던 곳. 남북한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1km 내에 마주보던 GP-11개를 우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도 GP를 철거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GP-11개 철거가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검증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DMZ 안에 160개의 GP가 있어요. 우리는 6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11개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엄청나게 불공정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고 사실상 굴종적인 것이다. 이미 우리가 끌려가는 대화를 했구나. 끌려가는 합의를 했구나.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하면 GP 수가 적은 남한이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군사 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GP를 철수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그 지금 기본적으로 기관총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호 1km 이내 위치에 있는 그 GP-11개소에 대한 그 시범적 철수를 우선 시행하기로 그 합의한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동이 어떻게 됐냐면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차단하니까 이렇게 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가서 쓱 가고 그 뒤에 붙은 거네요, 북한. 그렇죠, 그렇죠. 포탄을 맞고, 그러니까 부장, 정장님, 부장님, 저 세 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에 세 명 다 맞았어요, 첫 발. 땅 뭐 번쩍거리면서 소리도 안 나는데 오 이래가지고 막 총 그 뒤에 이제 총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막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왼손을 맞았거든요. 예. 눈앞에서 6명의 전우를 잃고 부상까지 당한 기영 씨는. 최근에 남북 화해 국면이 믿었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거죠? 아, 신뢰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 특히나도 신뢰를 준 적이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신뢰를. 비무장지대에서는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총격전이 벌어져 왔습니다. 우발적 충돌이라도 대응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대규모 전투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생깁니다. 그 희생자는 내 가족 혹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남준 씨는 연평해전에서 아들 동혁군을 잃었습니다. 머리하고 오른팔만 성하고 나머지는
온몸이 총알바디 같았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박혀있는 총알도 수술을 못했고 이 대퇴부를 가르는 대동맥이 관통되는 바람에 온몸에 피는 싹 빠져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이제 대퇴부가 끊어지고 하는 바람에 동료들이 피신을 시켜놓았는데 그 피신 시켜놓은 바로 옆자리로 이북놈들 마지막 포가 터졌어요. 그 폭탄 파편이 배를 맞고 쫙 퍼지면서 동혁이 몸속에 폭탄 파편이 쫙 빨려 들어간 거죠. 동혁군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군. 아버지에겐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지. 정부에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억측도 나올 수도 있고 김정일이를 그냥 송곳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민족이 다 가야 할 길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결과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전쟁 이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남북 간 사이에는 원한과 증오가 쌓였습니다. 내 자식, 내 친구의 목숨을 빼앗은 적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와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살머리 고지 전투를 통해 골짜기마다 쌓여있던 시신들과 숱한 희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절히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한반도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쉽게 잊어서도 안 되지만 미래의 평화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남북한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